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과 ETF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후 주요 종목의 등락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기대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상황에 대해서 반응했는데요. 소비지표 부진과 백신 접종 지연에 따라서 3대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전일 대비 0.57% 하락했고 S&P 500은 0.72%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0.87% 하락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1.49%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4개가 상승했고 7개가 하락했는데요. 부동산이 1.4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유틸리티가 0.97%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는 4.03% 하락하면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금융이 1.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S&P 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나이소스가 4.9%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심혈관 의료장비 업체인 에이비어메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센터포인트 에너지,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얼라이언트 에너지, 또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 가스 유틸리티 업체인 애트모스 에너지, 그리고 가정용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소매 유통 업체인 홈디포, 데이터 센터 전문 리츠인 에퀴닉스, 그리고 주거용 리츠인 미드 아메리카 어파트먼트 커뮤니티스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지 에너지가 8.7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대형 소매은행인 웰스파고앤코,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금융지주사인 시티그룹,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콘철리소시스, 독립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아파치,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코노코 필립스, 오일필드 장비 업체인 노업, 항공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그리고 광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유가와 에너지 부분의 약세가 그대로 반영된 하위 종목들을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이날은 대형주와 기술주 매물이 출회되는 하루였는데요. 애플이 1.37%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0.17%, 아마존닷컴이 0.74%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0.19% 하락했고요. 페이스북은 2.33% 상승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2.23%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바클레이즈가 전일 동사의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100에서 $116로 상향 조정했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신규 콘솔 제품들이 비디오 게임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닷컴과 알파벳은 개별 이슈가 없었고요. 페이스북이 개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의 메신저 서비스 중 하나인 왓츠 앱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경을 5월 15일로 연기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계정 데이터 공유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고 사용자 간 대화가 저장되어 타겟 광고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후 사용자 이탈이 심화되고 경쟁 서비스인 시그널과 텔레그램의 사용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정책을 5월달로 연기한다고 밝혔고요. 이날 스냅이 2.61%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핀터레스트는 1.71% 하락했고 트위터도 1.3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웨드부 씨가 2022년에 연간 100만 대의 차량 인도를 전망하면서 동사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715에서 $9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에 대한 경쟁 심화 우려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니콜라는 7.3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누도 3.1% 하락했고요. 중국의 니오도 7.5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바이두는 5.09% 상승했고요. 샤오펑은 또 4.9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6개 종목의 장마감 후 동향도 확인해보면 애플은 0.25%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09% 그리고 아마존닷컴은 0.17%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이 0.15% 하락했고 페이스북이 0.1% 하락했으며 테슬라는 0.29% 하락하면서 6개 종목 모두 장마감 후에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나이소스는 이날 4.9%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NI이고요. 소비지표와 유가 하락과 함께 금리 하락으로 안전자산과 또 경기방어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동종업체인 센터포인트 에너지가 2.93% 상승했고 얼라이언트 에너지가 2.87% 그리고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이 2.77% 그리고 애트머스 에너지가 2.73%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이소스는 장마감 후에는 0.13% 하락했습니다. 반면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죠. 태양광 인버터 업체 엔페이즈드 에너지는 오늘 8.73%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ENPH이고요. 전일 발표한 바이든 당선인의 경기 부양책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동종업체인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15.84%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퍼스트 솔라도 8.92% 하락했고 수소연료 솔루션 업체죠. 퓨얼셀 에너지도 10% 하락했으며 플러그파워도 9.6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페이즈 에너지는 장마감 후에는 0.74% 반등했습니다. 다음으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이날 6.5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POT이고요. 시티그룹이 동사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서 애플이 자체 팟캐스트를 유료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따라서 오늘 스포티파이는 많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말에 팟캐스트 전문 스타트업인 원더리를 인수한 아마존닷컴도 오늘 0.74% 하락했고요. 또 미국 최대 위성 라디오 서비스 업체인 시리우스 홀딩스 역시 0.5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 스포티파이는 추가로 0.4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지능형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블랙베리가 이날 8.01%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BB이고요. 페이스북과의 특허 분쟁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했는데요. 페이스북도 이 소식에 상승 모멘텀을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8년 3월 페이스북의 메시지 서비스가 동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래 3년 가까이 흘렀는데요. 페이스북은 또 같은 해 9월에 맞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또한 블랙베리는 2019년 2월에는 트위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페이스북은 2.33% 상승했고 트위터는 1.3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랙베리는 장마감 후에는 2.95%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대형 소매은행 업체입니다. 웰스파고가 오늘 7.8%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WFC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74%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했고 EPS는 24.7% 감소하면서 대신 전망치는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부양책 발표 이후 증세 가능성이 거론되고 또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융지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웰스파고에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시티그룹이 6.93% 하락했고요. PNC 파이낸셜 그룹이 4.16% 하락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2.88%, 시티그룹이 1.7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 웰스파고는 0.34%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날 ETF 3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나은 수익률을 보인 종목은 iShares China Large Cap ETF입니다. 이날 0.06% 하락 마감했는데요. 대부분 글로벌 주요 증시에 투자하는 ETF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XI이고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52개의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4년 10월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6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텐센트 홀딩스로 전체의 8.5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1개 섹터 중에 오늘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큰 폭에 하락했고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는 부동산이었는데요. ETF 역시 리얼 에스테이트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XLRE이고요. 1.54% 상승했습니다. S&P500에 속한 31개 부동산 기업 및 리츠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모기지 리츠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현재 21억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아메리칸 타워로 12.7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XLRE는 장마감 후에는 0.5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 자산 중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NG가 2.89%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천연가스 근원물 선물과 천연가스 수합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7년 4월 US 커머더티 펀드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억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자산 비중의 절반은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마감 후에 주요 종목의 등락도 살펴볼 텐데요. 상승한 종목 중에는 건강보험업체인 앤썸이 2.7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포장재 업체인 엠코도 장마감 후에 2.71% 상승했고요.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NRG 에너지는 오늘 정규장에서도 상당 상승한 데 이어서 장마감 후에도 2.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품 업체인 이튼 코퍼레이션이 장마감 후에 1.6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제약업체인 캐털런트가 장마감 후에 3% 넘게 하락했고요. 뱅킹 서비스 업체인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가 3% 가까이 또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정비 업체인 트레인 테크놀로지가 2.23% 하락했으며 초콜릿 업체인 허쉬가 장마감 후 2.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5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